3탄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3탄. 예, 3탄이 되어버렸네요. 자, 오, 그냥 밝은 게 엄청 밝아요. 일단은 작업한 거는 피니언을 11T를 바꾸시고요. 히트니크 달았고, 그 다음에 삐삐, 그 다음에 하부샷시에다가 이렇게 옵션으로 하셔서 민자로 했습니다. 뭔지 안 알아보려고. 아이고. 그 다음에 배터리 위에다 달아가지고 쏙쏙 좀 올렸고요. 바디 에볼 바디. 자, 끼시고 저 뒤에도 낍니다. 지금 할 줄 아시죠? 좀 할 줄 아시니까 지금 살짝 한번 해보세요. 자, 잠깐 한 1, 2분 정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잘 할 수 있겠어요? 일단 앉아가지고요, 차를 느끼면서 하세요. 느끼면서 쫙 롤이라는 게 있어서 차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 차를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잘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와, 엄청 막네요. 예, 위에는 배터리 들어있어요. 여기는 중립 나오는지 잘 보시고요. 중립 나오려는 거는 저거 하셔야 됩니다. 잠깐만요. 예, 그쵸. 잡으시고요. 그다음 일반 아스팔트보다 흙에서 가는 게 좋죠. 흙에서 가는 게 좋고요. 엄청 막. 스톱으로 그래. 보시.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하부샷이, 하부가 밑에 메탈이 있으니까 특별히 돌죠. 이쪽에서 한번 돌려보세요. 이쪽에서. 잠깐만, 올라갈 수 있을까? 근데 올라가려면은 그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. 이제 와보세요. 오, 조심. 사람이 있어요, 조심. 거침없이 하이킥. 거침없이 직진. 오늘 스케줄. 이따 전화할게요. 안 돼요. 박지 마세요. 아, 이거 아까 슬리퍼 크루치 좀 잠가드릴게요. 슬리퍼 크루치 잠가드릴 거고요. 아이고, 됐다. 자, 잡으세요.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올라가는 게 있어요.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왔다가 여기를 착각 위로 올리고 얘를 탁탁 제낍니다. 다 제끼는 거예요. 얘를 올리고 제끼고. 자, 그러면서 여기서 싹 올라가면 될게요. 쫙 올라가가지고. 흙은 안 묻히고 싶어요. 예, 안 묻히고 뒤로 후진. 하여튼 올라가는 것까지 다 하셨습니다. 자, 앉아보세요. 다시 내리고, 착 내리고, 위로 올리고, 드시면은 이제, 자, 지형쓰는 좋아, 이제. 어떻게 되냐? 제가 어떻게 되냐? 자. 이 안에 사람 타고 있으면 한쪽으로 몰리는, 쏠리는 거예요. 쏠리는 거. 자, 쏠려라. 자, 느리잖아요.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해볼까요? 빠르게? 갑니다. 쫙, 뒤에 살짝 내려가면 움직이죠. 쫙, 멀리 갔다가, 이런 거 한 바퀴 샥. 속도 줄인다면 물리 돼요. 쫙, 돌리고. 앞으로 오세요. 쫙, 옵니다. 우와, 빠르다. 빡빡빡 소리 나는데? 브레이크 잡을 때 빠바박. 아, 이거. 아, 그거. 아, 그 소리예요? 기아 갈리는 건 아니죠? 기아 갈리는 거 아니죠. 메탈. 메탈 소리, 메탈 소리. 메탈 소리는 따따닥 소리 났겠죠. 근데 이게 지금 밑에 스키드가 메탈이다 보니까 이게 딱딱딱 되는 거예요. 자, 한번 더. 끽끽 소리 나는 건 제가 슬리퍼 클립 조금 잠가 드릴게요. 슬리퍼 크루치 이제 그 안에 기아가 기아가 이제 그 스퍼 기어랑 피니언 기어가 있어요. 이제 메탈 모터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기어가 이제 모터의 스퍼 기어 피니언 기어라고요. 피니언 기어는 메탈인데 그 단계가 스퍼 기어가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 기어가 이제 그 기아의 그 메탈 기어로 갈리지 말라고 그 슬리퍼 작용을 했어요. 슬리퍼처럼 미끄러지는 작용이 있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좀 잠가 드릴게요. 조금 제가. 오케이, 자, 여기까지 할까요? 오케이, 여기서 사이즈는 이만합니다. 자, 에디까지 장착했어요. 사이즈 한번 들어주세요. 사이즈. 예, 사이즈. 손님께 하도 사이즈 많이 물어봐서. 자, 사이즈 이렇습니다. 오케이. 짱입니다.